정치를 한 국회의원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. 대표적으로 내로남불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.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갔어요. 우리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? 본인들은 해놓고 남...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. 내로남불하지 마십시오. 장관을 먼저 했잖아요. 본인들은 해놓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.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준 구구적 운사에 비춰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우려합니다. 대한민국 헌법,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. 반헌법적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됩니다. 5.18 특별법을 폄훼하고 전두환 씨를 두둔하며 촛불은 반역이라는 사람에게 소통과 통합이라는 국민의원 자격을 자격 요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자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. 고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, 홍봉도 장군 흉상 이전 및 한명 변경 논란 등 현안이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.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고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도 윗분의 의중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대상에서 사단장은 제외했고 육사는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를 뿌리로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. 그 한 당사자는 장관직을 던졌습니다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. 장관이 맡아야 될 다음 역할이 특사인지 대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국민이 정하는 것입니다.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국방부 장관의 거짓 해명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만천하에 국민들에게 폭로되었습니다.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낼 것입니다.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가는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습니다. 이제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최상병 사건과 수사 은폐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태원 참사,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각종 안전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만 전가하는 과정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성공한 외압이란 있을 수 없고 외압은 반드시 실패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상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원소위에서 활발한 토론, 잘한 결정들이 전체회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정치를 한 국회의원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데 문제가 있다. 대표적으로 내로남불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.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갔어요. 근데 뭐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장관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? 뭐가 적절치 않아요? 본인들은 해놓고 남...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. 아니 천용택이 국방부 국회의원을 했다니까요. 내로남불 하지 마십시오. 장관을 먼저 했잖아요. 뭐가 원칙입니까 그게? 본인들은 해놓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. 아, 근데 청문회 때 따지시라 이거요. 지금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주셨듯이 저도 국회의원 기동민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. 알았습니다. 아주 잘 하셨습니다.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.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. 한 번 하셨잖아요. 뭘 자꾸 하십니까? 한 번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습니까? 제가 한 번만 드렸습니다. 한 번만 드렸습니다, 제가. 아, 두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아니, 안 드리겠습니다. 국회의원 한 번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
드리겠습니다. 안 드리겠습니다, 위원장이. 뭐 청원심사 소위원회 상정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까, 지금? 아, 지금 청원심사 소위 상정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서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.